빡세게 독서하자 빡도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독서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리스크가 적은 투자 행위입니다. 이 독서를 통해서 리스크 없이 실력을 쭉쭉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. 저처럼요.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. 지금 제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때라고 판단했고 딸이 또 커가는 모습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. 혼자서 극복하기보단 내면의 많은 멘토들의 이야기와 격언들로부터 힘을 받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. 긍정적 가변성을 가진 여자, 낭만적 인생관을 가진 남자.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게 책의 힘이라고 봅니다. 할렐루야. 그때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대 혹은 대중 앞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주인공은 항상 당당해야 하니까요.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독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자유도가 얼마나 높냐가 그 행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.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는 자기 규율, 그 다음에 스스로 통제를 얼마나 할 수 있나 내가. 핸드폰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4시간 동안 그 책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힘들긴 했었는데 역시 오기 잘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.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영광이고 뿌듯해요. 네, 제가 이제 책을 평소에 많이 안 읽는데 집중도 더 잘 되고 제가 사실 한 권을 다 읽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한 권 다 읽어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가족들하고도 같이 왔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잡다한 일들 소소한 일들 잊어버리고 책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이것도 환경 설정이잖아요. 다 같이 같은 목적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독서를 하니까 되게 동기부여도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. 집에서 읽을 때는 약간 빈둥빈둥하면서 잘 집중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빡세게 독서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토요일 하루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 요새 계속 일 때문에 막 바쁘다는 핑계로 책 읽어야지 하면서 제대로 못 읽고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분위기도 더 좋고 어떤 책 읽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고 또 이렇게 밥도 주시고 하니까 더 잘 읽히고 평소보다 더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일 신기록은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거였는데
오늘 벌써 2권 반을 읽었으니까요. 또 자체 신기록도 갱신했습니다.